존경하는 선한 시민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2시간이 가까이 되도록 이 차가운 도로 위에서 앉아계신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몸을 맞대고 서로 간의 온기를 전달하면서 민주주의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지켜나갑시다. 마침내 횃불로 타올라 이 윤석열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을 불사르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꿈을 한번 이뤄봅시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8.15 광복사 때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에서 제가 이것을 패러디해서 연설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 역사상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32년 히틀러의 나치당이 1928년도에는 2.8%의 득표를 했던 나치당, 독일 국가 사회주의 노동당이란 말입니다. 이 나치당이 1932년 선거에서는 30%가 넘는 득표를 해서 제1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힌덴부르크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통령이 히틀러한테 속아서 히틀러를 수상으로 지명을 합니다. 히틀러는 수상으로 지명된 것을 계기로 집권당이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폭력으로 집권당이 된 게 아니라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이용해서 이 돌격대와 깡패들을 조직해서 대중을 협박하고 괴멸시를 통해 대중을 선전선동해서 일시적으로 독일 국민을 속여 집권당이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독일 제국 국회의사단을 불을 질러가지고 이것이 공산당 좌익 세력이 의사당에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워서 좌익 진보 정당을 하나씩 탄압하고 결과적으로 숙권법을 만들어서 의회 자체를 폐기시켜버리고 총통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완벽하게 통합해서 지배하는 시대를 만들었고 결국 브레이크가 없는 제3제국은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 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과 유태인 학살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반성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히틀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독일 민주연방공화국이 헌법을 만들 때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해서 민주적 가치를 파괴시키는 세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제도가 만들어지고 민주주의 선거를 이용해서 이러한 민주주의 자체 복수정당제도, 삼권분립, 언론의 자유를 파괴시킬 수 있는 이런 인종주의적이고 독단적인 전체주의 파시즘 세력이 등장할 수 없도록 헌법에 방어장치를 두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히틀러에 속아서 히틀러를 총리로 지명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한동훈 세력에게 속아서 이 변방에 있던 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벼락 출세를 시켜주고 검찰총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2의 히틀러처럼 제2의 네탄야후처럼 민주주의 헌정질서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최후의 권리 저항권을 이용하고 이 저항의 조직을 힘으로 민주당을 견인해서 민주당의 대한민국 헌법에 부여한 탄핵소추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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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상식의 대표인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검찰개혁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자인 국민이 수사를 받을 때 힘이 없어서 수사를 받겠다는 생각을 안 들게 하고 사회적 권력에 대한 수사를 눈치 없이 하게 된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된다는 것이 자신의 평소의 소신이다 를 기억해서 자신을 패러디하고 농담으로 희화화시킨 것도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수많은 이야기를 많이 해냈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처럼 좋은 말은 다 갖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인수위 시절부터 양평고속도로 양서면에서 강산면으로 변경 의혹이 터져나온 것처럼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뱀파이어가 피를 먹고 싶은 참을 수 없는 본능 때문에 아무리 참으려 해도 피를 찾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꾼 최운순 장모를 비롯한 주가 조작 사기 혐의자 김건희 여사는 참을 수 없는 부동산 투기의 본능 때문에 아직 대통령 취임도 안 됐는데 인수위 시절부터 강산면 토지 고속도로 자기 땅 투기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이 심상치가 않다. 뉴스타파를 비롯한 언론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외국 스파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다라고 걱정스러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내 언론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때 왜 이렇게 안 싸우고 이제 와서 싸우냐 그러는데 사실 제가 당대표 때는 집권 여당의 대표니까 공개적으로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싸우게 되면 조중동이 당정 간의 브릿지 얼마나 또 역공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집권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공개적이나 아니면 수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론개혁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나 우리 내부의 청와대의 소극적 태도와 내부적 반대로 안 됐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냐 후보 시절에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법이 제가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에 통과 안 됐지만 강력히 밀어서 상임위는 일단 안건조정위원회 거쳐 통과시켰는데 이때 뭐라 그랬냐 언론중재법의 단독 처리는 정권 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다. 막아야 한다라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총장이 글을 올렸습니다. 다수 날침 횡포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언론 자유는 정부의 부패 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 주요 가치이다. 이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윤석열 후보 모두가 합창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간을 물린 것이고 권력 비판을 막는 언론 탄압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분들이 최근에 뉴스타파가 2011년 부산 저축은행 사건 때 조우영에 대한 봐주기 수사 후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 노조 위원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얼마나 흥분을 했습니까? 김기현 당대표는 뭐라 그랬냐? 이것은 사형에 처해야 될 정도의 국기문란 행위이고 조직적인 대선 공작 기획 사건이라고 열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어이가 없는데 제가 그때 당대표였고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도대체 김만배 신학님 인터뷰가 뭐가 내용이 있다는데 컴퓨터 중계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박 검사가 다른 검사였던 그거 하나 아닙니까? 그거 하나가 국기를 문란시키고 사형을 시켜야 될 허위보도라 말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누가 커피를 타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연호 보산저축은행 이사장의 조카인 이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1,155원의 대장동 시드머니를 불법 대출을 받으면서 10억 3천만 원의 리베이트 돈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돈을 뿌린 정황이 드러났고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SPC를 이용한 불법 대출만이 수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조우영은 빠졌다 이렇게 변명을 했지만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라 조우영이 두 개의 부산저축은행 SPC를 사실상 운영한 것이 드러났고 그게 범죄 일라표 수사표에 나온 게 확인된지 확인된 거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정확한 보도를 한 뉴스타파는 사실 언론 기자상을 줘야 될 그런 언론인데 그 커피 타준 검사 이름 틀리겠다고 그 다음에 무슨 최재경 검사 대응을 썼다 그러는데 최재경 검사 저도 잘 아는 제 같은 또래입니다. 최재경 검사가 당시에 중수부장 출신인데 자기 대응을 써가지고 그게 보도가 됐으면 최재경 검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형에 처할 정도로 폐간시켜야 될 정도로 이동관, 김기현, 장재원 모두가 합창을 하고 있는데 왜 언론중재법 반대했습니까? 민사상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한 것을 언론재단법이라고 떨던 사람이 민사상 제재도 안 된다고 하던 사람이 아예 형사상 제대로 사형에 처할 정도의 국기분란죄고 뉴스타파를 폐간시켰다고 떠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엊그저께 제 출판 기념회 때 헌반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반응을 했던데 여러분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랬습니다. 제가 8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졸업정원제 시대였습니다. 학생운동한 저희들을 뭐라고 비판했느냐 검찰과 이 보수 언론들이 졸업정원제로 들어간 이 대학생들이 학점이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해가지고 잘릴까봐 데모한다 이렇게 저희들을 내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민주화 운동 세대가 군사 독재를 무너뜨리고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가 되니까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시절만 하더라도 검찰이 권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안기부와 보안사가 모두 권력을 갖고 우리 저도 안기부에 두 번 남산 지하실에 영장 없이 체포돼서 온몸을 발가벗겨 두들겨 맞으면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안기부가 이렇게 고문으로 만든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검찰에 넘겨주면 검찰이 그대로 갔다가 기소하고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린 구조가 바로 오공화국 시대의 군사독재의 실상이었습니다. 검사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안기부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되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시키고 김무사의 민간 수사 개입을 차단시키니까 이 공간을 이용해서 검찰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민주주의의 성과를 혜택을 받으면서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사실상 검찰 쿠데타를 통해 이 민주공화국을 지금 존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송영길 우리 학생운동하던 사람들이 공부를 못해서 학생운동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처럼 사법고시 합격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 전두환 노태우 밑에서 판검사 대추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던 것입니다. 뒤늦게 저는 나이 서른이 돼서 사법시험을 공부했습니다. 너희들처럼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면서 안 했던 걸 보여주고 증명시키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저에게 주어진 길 우리 모두가 이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길에 힘을 모아갑시다. 악화와 야화를 굳히겠다는
그레이시안 법칙이 있습니다. 좋은 돈을 만들었더니 잡몽에 들어가고 나쁜 화폐가 유통됐다는 말입니다. 심장 못 깔아놓으니까 개구리가 뛰어간다는 말처럼 민주주의를 만들어놓으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고시공부의 신양맹에 휘었던 이 검사 출신들이 민주주의 혜택을 담았고 권력을 찬탈해서 민주공화의 가치를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모든 검사들을 각 기관에 파견해서 각 행정기관 간의 기능적 권력 통제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현 의원 같은 사람이 돼서 검찰의 인권 탄압을 견제라고 만든 국가기구인데 여기다가 검사 출신 김홍일 중수부장 출신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검찰이 견제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헌법에 부여한 기능, 방송통신의 투명을 가지고 다섯 명의 합의체 기관의 기능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나가고 모든 국가 기능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일어섭시다. 이 국가 권력이 독점돼서 민주당이 20번이 넘게 고발한 것은 고발인 조사조치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고발한 것은 바로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기관을 압수수색하고 한동훈 장관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경찰이 총동원되는 이러한 이 조직에서 우리 서민들, 사기 피해자들, 거리에 나와있는 억울한 사람들이 수없이 호소를 하고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 그래도 당감 무소식이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데 이 야당 전현직 대표와 자신들의 반대자에 대해서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검찰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완전히 조직폭력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잡아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모아봅시다. 이 한 줌도 안 되는 특수부 검찰 범죄 카르텔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 국가 종교권에 퍼져서 암세포처럼 민주공화국을 부식시키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모든 힘을 모아서 새로운 촛불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바로잡읍시다 여러분. 제가 이것만 정리하겠습니다. 11월 30일 날 12월 1일 날 이틀 동안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동만 손준석 이정섭 세 사람 탄핵이 이 꼼수 이 국민의힘 때문에 안까지 철회가 됐습니다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계기로 더 힘을 모아서 10월 30일 날 11월 30일 날 한동훈까지 포함시켜서 이동만 한동훈 같이 탄핵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민주당 의원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힘을 모아서 11월 30일 한동훈 이동관 탄핵시키면서 검찰이 다가올 총선에서 민주당을 탄압하고 노골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민의힘 선거대책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